5분 뚝딱 철학의 김필남입니다. 무엇이든 원조가 있어요. 장충동 왕족발도 원조가 있고요. 신당동 떡볶이도 원조가 있어요. 문제는 서로 자기가 다 원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원조의 원조, 진짜 원조, 원조 1호 이런 말들이 생겨났겠죠. 서양 철학에도 원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조가 확실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탈레스예요. 거의 모든 서양 철학사에 탈레스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를 가리켜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처럼 탈레스가 서양 철학의 원조라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어요. 탈레스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만물은 물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허접한 주장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접한 주장을 하고서도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계 지도를 잠깐 봅시다.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터키예요. 가운데 바다가 있죠. 에게해인데요. 이 지역에는 당연히 해상무역이 발달했겠죠. 지금부터 2500년 전 이곳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고대 그리스예요. 한번 보세요.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죠. 여기에 한 번씩 들어왔던 지명들이 다 있어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아테네, 스파르타, 올림푸스가 있고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트로이, 밀레토스가 있어요. 여기 밀레토스가 바로 탈레스가 태어난 곳이에요. 서양 철학의 원조 도시죠. 사실 당시 그리스 문명 말고도 굉장히 발달한 다른 문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왜 그리스에서 철학이 출현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해 볼 순 있어요. 첫째, 그리스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곳이었어요. 여기 밀레토스만 봐도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문화와 여러 인종들이 뒤섞여서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통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졌을 거예요. 이것이 철학이 출현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이에요. 둘째, 고대 그리스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생계가 빠듯하면 어떻게 철학을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노예들도 있었는데요. 먹고 살만 하겠다, 잡다한 일은 노예들이 다 하겠다, 그러니 철학이 나올 수 있었겠죠. 셋째, 그리스 사람들의 성향 때문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세계를 체계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해요. 당시 이집트에서도 수학이나 기하학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수학이나 기하학은 단지 무엇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수학이나 기하학을 통해서 어떤 변하지 않는 원리들, 어떤 변하지 않는 관념들을 추상화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성향이 있었기에 기하학과 수학으로부터 철학이 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밀레토스에서 철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어요. 예컨대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건 제우스 신이 노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다의 풍랑이 높은 건 포세이돈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비단 그리스 문명만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고대 문명의 대부분이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러한 신화를 그리스 말로 미토스라고 해요. 그런데 철학적 사유란 자연현상을 순수한 사유의 힘만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이성적 사고를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철학의 시작이란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이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집트에는 여름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런데도 매년 여름만 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사실 그 이유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열대 우림 지역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인데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유는 강의 신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탈레스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이유를 북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나일강이 흐르는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강물이 정체돼서 강물이 범람한다는 거죠. 나름 합리적이죠. 물론 이 설명이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설명의 내용이 아니라
그 설명의 방식이에요. 중요한 점은 날강이 범람한다는 자연현상을 강물의 신이 화가 났다는 초자연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풍이라는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에요. 자연현상을 또 다른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라는 것, 이게 요즘 우리가 하는 과학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이자 최초의 과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탈레스는 천문학과 기하학에도 조예가 깊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하학적 정리들을 제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도 계산했다고 해요. 그리고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 해서 기원전 585년 5월 22일에 낮에 밤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인류 최초로 일식을 예언한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만물은 물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왜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보죠. BC 8세기에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에 의하면 최초로 무한의 공간인 카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지의 신인 가이아와 사랑의 신인 에로스가 나타났다고 해요. 가이아는 우선 별이 빛나는 하늘에 있는 우라노스와 바다인 폰투스를 낳고 우라노스와 계속하여 티탄이라고 하는 다섯 명의 남신과 그런데 갑자기 탈레스가 나타나서 만물은 물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겠죠. 이후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은 공기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은 원자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나중에 원자 모델은 돌턴, 톰슨, 러더포드, 보우의 모델로 발전했는데요. 현대에는 만물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고 이것은 다시 쿼크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어느 것이 가장 혁명적인 생각이죠? 네, 만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탈레스가 최초로 환원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환원론이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자연도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가장 단순하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신화로부터 탈레스의 생각으로의 이행을 최초 아이폰의 출현에 비유한다면 나머지 원자 모델들은 그냥 아이폰이 조금씩 발전한 것일 뿐이에요. 자, 현재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입자가속기에 물질을 넣고 그것을 가속시켜서 쪼개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쪼갠 알갱이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연구를 해요. 이런 걸 연구하는데 몇십조 돈을 투자해요. 그런데 왜 그러죠? 그건요, 탈레스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문제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만물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아직도 탈레스가 낸 문제를 여전히 풀고 있는 중이에요. 왜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은 그리스 식민 도시인 밀레토스에서 처음 출현했는데요. 철학이 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자유로운 생각, 둘째, 경제적 여유, 셋째,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적 사유란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이행, 즉 세계를 합리적이고 순수한 사유의 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물은 물이다 라고 주장한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탈레스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걷다가 바로 앞에 있는 우물에 빠졌대요. 이때 그 옆에 있던 하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늘만 알면 뭐하냐, 한참도 모르면서 라고 말했다고 해요. 현실을 모르는 철학자들을 빗대어 한 말이겠죠. 자, 한줄 요약. 여러분은 한치 앞을 볼 수 있나요?